판타스마고리는 최초의 애니메이션 영화로 알려져 있어요. 1908년에 제작됐고 손으로 그린 애니메이션의 가장 초창기 사례 중 하나죠. 하지만 약 260만 년 전에 고대인들이 만화로 아이들을 즐겁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고대인들이 처음으로 사진을 애니메이션처럼 보이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어떡해요? 그들은 돌에 동물 그림을 새겨서 불 주위에 놓았어요. 불빛이 이리저리 튀기 시작하면 고대 동물들이 아른거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선사시대 조각들은 깜빡이는 불빛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나고 동물들은 마치 파티를 할 준비가 된 것처럼 흐릿하게 뛰어오르죠. 선사시대 가족들이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이 애니메이션 조각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을지 상상해보세요. 동굴에서 발견된 고대 벽화와 조각 중 일부는 움직이는 빛과 불꽃의 그림자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오래된 조각들은 불빛이 닿으면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어졌는데 이제 연구자들이 말판화의 3D 모델에 그 멋진 효과를 보여주는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변화하는 빛 속에서 움직이는 사물을 볼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각술이 우리 조상들에게 중요했을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굴 사람들은 이봐, 이 바위에 멋진 것을 새겨서 불을 붙이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해보자고! 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과학자들은 그거 멋진데? 여러분, 이걸 보여줄 영화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앤디 니덤과 그의 팀원들은 최신 스캐닝 및 가상현실 기술을 사용해서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플라게트라고 불리는 평평하고 조각된 바위 시운개를 연구했어요. 이 바위는 1800년대 프랑스 남부에서 발견되어 현재 런던의 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죠. 말, 술록, 샤모아 등 모든 종류의 동물이 77개의 사실적인 조각으로 덮여 있어요. 시간이 많았던 호모사피엔스는 무려 12,000년에서 16,000년 전에 이 조각을 만들었다고 해요. 니덤은 조각된 바위 중 상당수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일부는 하얀 재로 뒤덮여 있었으며 일부는 열로 인해 건조되거나 부서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세히 살펴본 결과 그는 돌에 철분이 침착되어 변색된 분홍색 줄무늬를 발견했죠. 더 흥미로운 점은 동물 조각이 서로 겹쳐져 있고 때로는 선사시대 동물 직소 퍼즐처럼 서로 합쳐져 있거나 서로 맞물려 있었다는 점이에요. 고대 예술가들은 오래된 것을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대신 동물의 신체 부위를 가져와 새로운 잡종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바위 중 하나는 말과 보비드로 알려진 야생 소와 같은 생물을 모두 묘사하고 있어요. 선사시대 예술의 걸작인 이 그림에서 말의 복부와 목은 보비드의 등과 목이 되고 말의 머리는 보비드의 귀가 돼요. 정말 창의적인 재활용 방법이죠. 연구원들은 몬타스트럭의 선사시대 바위가 우리 조상들의 황금 시간대 오락거리로 사용됐다고 믿어요. 한 명 이상의 사람이 동물을 조각했어요. 서로 다른 수준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예술적 영광을 보여줬고 이는 집단적인 노력이었죠. 이 암석들이 함께 발견됐다는 사실 또한 이것이 공동체 활동이었음을 시사해요. 자, 가족들이 모두 TV 주위에 모여 바위를 조각하고 좋아하는 동물 조각을 보며 환호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구석기 시대용 TV가 있는데 넷플릭스가 왜 필요하겠어요? 바위에 새겨진 조각과 열에 노출된 흔적을 보면 바위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어요. 때로는 다른 포즈를 취하고 있는 다른 동물들도 볼 수 있는데 한 동물이 살아 움직이고 다른 동물이 살아 움직이고 또 다른 동물이 살아 움직이죠. 마치 석기시대 버전의 디즈니를 보는 것 같아요. 프랑스 남동부의 숨막히는 쇼베 동굴과 같은 고대 동굴 벽화에도 비슷한 기법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어요. 동물 초상화도 서로 겹쳐져 있고 일부는 밑에 불을 피워 가열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선사시대 조상들이 세계 최초의 애니메이터였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해요.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활동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장난감을 발견하기 위해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가장 오래된 장난감 중 하나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유적에서 발견된 점포로 만든 단순한 공이에요. 단순한 장난감처럼 보이지만 우리 조상들은 기원전 3000년 전에도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어요. 그 당시에는 멋진 비디오 게임이나 정교한 보드게임이 없었기 때문에 공이 오락의 정점이었죠.
하지만 메소포타미아인들만 재밌게 놀았던 건 아니에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이들이 점토로 만든 인형을 가지고 놀았어요. 이집트에서는 동물 모양의 장난감뿐만 아니라 점토, 파피루스, 상아 등의 재료로 만든 인형도 가지고 놀았죠. 하지만 이 인형들의 가장 인상적인 점은 무엇일까요? 팔다리가 움직였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고대 조상들은 기술이 발전하기 전부터 관절이 달린 인형을 가지고 놀았어요. 하지만 재미와 게임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장난감의 실용적인 목적도 있었어요.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장난감 중 상당수는 실제로 아이들에게 중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데 사용됐어요. 예를 들어 이집트 아이들은 의사 모양의 인형을 가지고 놀면서 의학과 건강관리에 대해 배우는 데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미래의 전사를 훈련하는 데 사용됐던 장난감도 잊지 마세요. 고대 중국에서는 아이들이 장난감 말과 전차를 가지고 놀면서 전투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받았어요. 커리어 시작이 이 정도는 돼야죠. 5000년 이상 이어져 온 원시 보드게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보드게임은 세넷이라고 불리며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 발견됐어요. 체스와 주사위 놀이가 결합된 형태로 2000년 이상 플레이되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죠. 지금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게임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도 잊지 마세요. 고고학자들은 고대 딸랑이와 호루라기를 발견했는데 이 장난감은 가족 중 어린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었어요. 자녀의 장난감 컬렉션이 인상적이라고 생각했다면 방에 100개가 넘는 나무 장난감을 가지고 있던 고대 이집트 공주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지만 아마도 가장 놀라운 장난감은 요요일 거예요. 맞아요. 요요는 2000년 이상 사용되어 온 장난감이에요. 고대 그리스에서 처음 발명된 요요는 믿거나 말거나 전투에서 사용됐어요.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요요를 가지고 놀면서 묘기를 부리는 것이 훨씬 더 재밌다는 걸 깨달았죠. 구슬은 수천 년 동안 어린이와 일부 성인을 즐겁게 해온 장난감이기도 해요. 고고학자들은 인더스 밸리 문명에서 약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대리석의 증거를 발견했어요. 그 당시에는 다양한 재료로 대리석을 만들었죠. 추측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좋아요. 과일 씨와 작은 다듬은 돌조각이에요. 네, 고대 아이들은 창의력을 발휘해 장난감을 만들었어요. 일부 장인들은 더 나아가 진흙으로 구슬을 만들기도 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의 상아 나무 점토로 만든 사랑스러운 미니어처 배로 돌아가 봅시다. 이 미니어처는 장난감으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저승으로 건너가는 걸 상징하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바이킹 아이들도 비슷한 종류의 물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노르웨이 해양 근처의 한 농장에서 1000년이 넘은 나무 장난감 배가 발견됐어요. 이 장난감은 실제 배처럼 생겼고 오늘날 아이들이 경주용 자동차나 드론에 열광하는 것처럼 최고의 멋진 물건이었을 거예요. 당시 아이들이 장난감 보트를 친구에게 자랑하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이러한 장난감 중 상당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지고 놀기에 꽤 재밌어요. 장난감 병정이나 팽이 같은 다른 장난감들도 많이 남아있죠. 영화 초창기의 고대 장난감이나 가제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